윤석열의 분노 정치, 고도의 대국민 사기극. 그런데 3년이나 남았다. 국민도 분노할 줄 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국민은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게 되었다. 깜짝 놀랄만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니 신경이 무뎌진 것이다. 윤석열 치하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 적응보다는 천념이나 포육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허이다.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숨막혀도 견뎌내고 살아낼 수밖에 없지 않나. 하지만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다. 그중 하나가 윤 대통령의 분노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다.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인격의 완성이나 사회적 조화를 위해 다스려지고 통제되어야 할 감정으로 치부된다. 치유되고 관리되어야 할 감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종교에서는 분노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당한 분노를 말했다. 화를 내어야 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어떤가? 윤 대통령은 갈핏하면 분노한다. 최근에도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에 대해 격노했다. 여권 일각에서 총선 이후 특검 가능 의견이 나오자 그렇게 반응한 것이다. 이후 여권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가 비공개 긴급협의회를 열어 특검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을 향해 일제히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윤 대통령의 분노가 국정 조직과 정치권에 어떻게 수용되고 소비되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논의가 중단되고 모든 국가 조직과 여당을 줄세운 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로 만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작동 원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인상이 드는 이유다. 묻힐 수도 있는 대통령의 분노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통해 공개되는 점에서도 연출의 냄새가 난다. 어쩌면 윤 대통령의 분노는 고도의 사기극일 수도 있다. 차도 살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분노도 대의 명분을 가져야 한다. 그가 분노한 것은 여권이 김건희 특검 수용을 고려해서이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대의 명분인가 아닌가가 정당성의 잣대가 된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등 갈수록 의혹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간은 길었지만 친윤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만 줬다. 검찰에 맡겨서는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에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의 취지다. 국민도 70% 가까이 특검을 찬성한다. 윤 대통령의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분노에도 종류가 있다. 관객 1000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 봄에서 쿠데타 일당에 맞선 이태신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다. 배우 정희성이 연기한 이태신은 목숨을 걸고 12.12 전두환 쿠데타에 대항한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이 실제 모델이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분노는 위대한 분노로 평가받는다. 민족의 원흉 처단을 넘어 동양평화라는 깊은 철학을 바탕에 뒀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윤 대통령의 분노는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는 협량한 이기주의에 머물러 있다. 의롭거나 위대하기는커녕 대통령으로서도 한참 부족하다. 윤 대통령의 분노는 강력하다. 격노 혹은 대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또 너무 잦다. 바이든 날리면 사퇴, 잼버리 파행, 해병대 사망사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때마다 어김없이 분노한다. 논란을 덮고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기획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과 축출 과정에서 잇따라 표출된 일련의 분노 시리즈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분노하는 현안들은 대개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다. 유체일탈식 분노, 책임 회피형 분노라는 말이 나온다. 참모가 불리하다는 정보를 보고하면 불같이 화를 냈다는 부산 엑스포 경로도 그중 하나다.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은
윤 대통령이 국가의 리더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형식적으로는 리더가 맞다. 하지만 리더로서의 지휘력이나 품위는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리더 잣대의 프레임으로 따져보자. 공자는 논어에서 지도자의 악덕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 1번은 가르쳐주지 않고 일이 잘못되면 가혹하게 처벌하는 상급자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 하급 실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했다. 2번은 일이 잘못되면 책임만 묻는 상급자이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 때 이렇게 했다. 3번은 공은 상사의 것으로 돌리고 잘못은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는 상급자인데 윤 대통령은 거의 매번 이렇게 해왔다. 다만 4번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면서도 싹싹 빌면서 받도록 눈치 주는 상급자는 아니다. 하지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흔쾌히 주는 지도자도 아니므로 적용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게서는 공자가 말한 지도자의 악덕 모두가 발견되는 셈이다. 공자 기준으로는 악덕 지도자다. 공자의 리더 기준이 캐캐 묵었으니 21세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기준으로는 어떤 리더일까? 막스 베버가 제시한 세 가지 리더십을 잣대로 해보자. 먼저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주성원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성과를 구성원들로부터 유도해내는 리더십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제공하고 있나? 그 반대다. 국민이 행복한가? 불행하다. 과거보다 삶의 질이 나빠졌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다. 국가는 발전하고 있나? 맹렬히 퇴보하고 있는 중이다. 윤 정권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추락하고 무역적자는 208개국 가운데 180여 개단 밀려나 200위를 기록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다. 미국 일본에 퍼지고 경제대국 중국을 적대하는 외교로 국익을 까먹고 있다. 리더가 구성원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잣대로는 또 어떤가? 물론 꽝이다.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려는 인상을 준다. 윤 대통령은 베버가 세 번째로 제시한 비전을 중시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변화적 리더십과도 거리가 멀다. 비전을 중시하기는커녕 비전을 제시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리더라기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보스에 가깝다. 서양의 다국적 기업에서 말하는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보면 분명해진다. 보스는 호령하지만 리더는 대화한다. 보스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만 리더는 인정한다. 보스는 조직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지만 리더는 조직의 이익을 선택한다. 어떤가? 지금 윤 대통령의 통치 방식과 흡사하지 않는가? 국민은 리더를 뽑았지 보스를 뽑지 않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보스 혹은 제왕처럼 군림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국민 모두에 대한 독재자, 국민의 보수로 바꿔버렸다. 헌법을 거스르는 대통령에 대해 헌법도 방어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탄핵제도가 그것이다. 윤 대통령의 분노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음주행태도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엑스포 포탄주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술집 음주, 부산 횟집 술파동까지 윤 대통령의 음주는 화가 나 있다. 소문난 애주가임에도 판단력이 떨어질까봐 임기 5년간 술을 끊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된다. 대통령의 음주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바로 상습 지각이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40일간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측정해보니 정시 출근은 단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 오후 1시 45분에 출근한 날도 있었다. 이래서야 막중한 대통령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대통령의 검찰스러움과 함께 유별난 취미와 특기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흉기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권 때는 무능한 대통령이 부지런해서 나라를 망쳤다는 말이 돌았다. 지금 대통령은 무능한 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하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나라는 이미 정상이 아니다. 고작 1개월짜리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등장하고 취임 3개월 된 장관과 6개월 된 차관들을 총선에 내보내는 나라를 어떻게 봐야 할까? 모두가 미친 것 같다. 박근혜 때는 십상시와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저질렀다. 지금은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나라를 무슨 장난감이나 놀이터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국가에 필요한 덤목으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자리를 어리석음, 오만, 남용, 불의가 대신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 돼야 하는데 윤석열 부부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 돼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대선 출마 선언에서 세금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2년도 안 되었는데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모두가 고통받고 힘들어한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아직 3년 넘게 남아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